동해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쟈니 형,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모두 다 도착했는데 한 명이 보이질 않네요. 일 때문에 지금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기에 있군요. 유! 이 화가 매우 났습니다. 여러분, 지각쟁이 위를 소개해요. 아야! I deserve this. 그럼 동해바다로 렛츠 고! 바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바다는 너무나 잔잔했어요. 또 지각하면 죽어. 아야야. 어이씨, 깜짝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핑복으로 갈아입고 똥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긴급하게 빨개졌어 배가. You're nipple? Okay, my nipples are pretty flat. Yeah. 처음으로 서핑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허리를 삐끗해하는 바람에 힘든 하루를 마친 우리는 식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횟집으로 갔는데요. 드릴게요. Your first time? 매운탕? First time. Yeah. 크리스천은 한국 음식이 마음에 드나 봐요. Oh, you already claimed that corner? Yeah. Is that what you did? Yeah. 어제는 파도가 하나도 없어서 서핑을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은 파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헤이, 안녕. 일로 와봐. 쟈니 형, 밖에 파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다고요. 파도가 보세요. 저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신났던데 서퍼들. 첫날과 달리 파도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친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서핑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다쳤어요. 그리고 여기 서핑 반, 바다 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워터파크로 가서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했는데요. 와, 하나 둘 쓰리.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와.